이게 길이 맞나? 오늘 박쥐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이 시그널을 확인을 했어요. 와, 너무 기쁘다. 점심을 못 먹어서 햄버거를 포장해서 산에서 먹으려고요. 제로 콜라로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마니산에 왔어요. 마니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들머리에서 마니산 중턱에 한 40분 정도만 오르면 정말 5성급 박쥐가 나타난다고 해요. 정말 저 혼자만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일부러 조금 부지런히 오긴 했는데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녀오신 분들 보니까 비밀 박쥐인 만큼 좀 길을 헤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잘 찾아가 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지점부터 계속 알바 중이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올라가는 길에서 좌측으로 가지 마시고 우측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어서 길 정비가 잘 안 돼 있고 정말 길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이랑 다녀오신 분들 후기에서 본 바위 같은 거를 지금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찾아서 가고 있어요. 왜 알바들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길이 맞나? 와, 오늘 박쥐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다시 내려가다가 제가 그 유튜버 분 중에 그냥 떠나자라는 유튜버님 그 백패킹 영상을 참고해서 왔거든요. 길을 헤매다가 그 그냥 떠나자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시그널을 확인을 했어요. 제가 길을 잃지 않고 잘 제대로 찾아가는 게 맞더라고요. 와, 너무 기쁘다. 다시 내려오던 길을 반대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진짜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기 위해서는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두 번째 집을 새로 장만을 했는데요. 기존의 미스테리 렌치 배낭에다가 아와니를 들고 다니니까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서 좀 여름 백패킹에는 힘들 것 같아서 좀 경량화를 했어요. 빅 아그네스 타이거 월 그 2인용인데 집에서 피칭을 해봤는데 정말 설치 방법이 간단하고 너무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아와니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텐트지만 여름에는 이 빅 아그네스 타이거 월을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럼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 여기 앞에 야경이 보이고 이쪽 좌측에는 동막 해수욕장이 불빛이 찬란하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좋고 너무 낭만적이에요. 지금 아까 사왔던 족발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햄버거를 늦게 먹어서 너무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안 먹으면 상할 것 같아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맛있어. 짠. 여러분, 저는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내일 일출 시간이 5시 30분 정도 돼서 좀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침낭을 따로 덮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켓을 간단하게 덮고 잘 예정이고요.
오늘도 아무도 없는 박지에서 완전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릴게요. 안녕.여러분, 저는 지금 박지에서 30분 만에 내려왔어요. 알고 보면 정말 쉬운 길이거든요. 어제 제가 출발할 때 이쪽으로 쭉 직진을 했었는데 우측에 바로 샛길이 보이거든요. 여기를 놓치지 말고 이쪽으로 꼭 들어가셔야 돼요. 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그냥 떠나자님의 시그널을 우측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시면 금방 비밀 박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 오실 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백패킹 영상 끝까지 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